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탈모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JAD가 제가 대학병원 피부과 있을 때 항상 발표하던 저널인데요.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라고 피부과 쪽에서 되게 권위 있는 학회지고요. 원래 올해 7월에 출판될 예정인데 웹상에서 먼저 퍼블리시가 돼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탈모 환자들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고요. 분석한 환자 수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2019년부터 2021년에 출판된 논문을 다 저자가 찾아서 1826명의 탈모 환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분석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탈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논문이에요. 일단은 먼저 탈모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게 남성형 탈모인데 네이버 사전 찾았는데 androgenetic alopecia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유학을 한번 못간 토종이라서 약자로 AGA고요. 여자분들에게도 이런 남성형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T라고 부르는 거는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것을 저희가 휴지기 탈모라고 telogen effluvium이라고 하고요. alopecia areata라고 원형 탈모. 그래서 분석한 결론만 먼저 보시면 제가 이 많은 것 중에 결론을 내리면 약간 좀 되게 충격적인데요. 남성형 탈모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6개의 연구 중에 5개에서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그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형 탈모가 없는 사람들보다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중증에 폐렴까지 나타나 심한 증상을 보여서 입원할 가능성이 탈모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이 결과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한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지기 탈모.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와 다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생기는 탈모는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 휴지기 탈모, 즉 갑자기 머리가 우수수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징적으로 일반적인 휴지기 탈모는 여성분들에 있어서 보통 출산 후에 2, 3개월 후에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휴지기 탈모인데요. 그거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좀더 빠르게 56일 정도 후에 휴지기 탈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원형 탈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7,958명의 환자를 분석했을 때 이태리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원래 있던 원형 탈모가 재발할 확률이 42.5%나 된다고 해요. 이런 원형 탈모는 우리가 비형 간염 백신을 맞거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도 재발하는 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저자들이 종합을 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환자 수가 너무 작은 경우 신뢰할 수 없고, 이렇게 시스테믹 리뷰가 아니라 한두 명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인 경우에도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분석한 논문 중에 남자만 있는 병원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남성형 탈모가 주로 남자들에 대해서만 분석이 되었다는 면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감안해야 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해외에서 여자 연예인분들이 본인의 머리카락이 비슬비슬대 우수수 빠지는 영상을 SNS에 공유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 탈모는 소위 telogen effluvium이라는 휴지기 탈모고요. 보통은 1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chronic telogen effluvium, 그러니까 만성형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심할 경우는 한 번쯤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번 그 리뷰는 사실 정확도가 높지는 않지만 저자도 말했듯이 남성형 탈모나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처럼
탈모 증상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계를 처음 진술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으니 탈모 있으신 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탈모 진단을 이 기회에 한번 병원에 와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피도 피부인 거 아시죠? 현재 글래시 피부과에서 제가 엄마는 예뻤다 탈모 주치의로 출연한 기념으로 두피 관리와 탈모 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 밑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상 닥터 주디 주홍진 피부과 전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